땅이 평온으로 충만하던 어느 날, 인베이더라는 적들이 갑자기 나타나 이 땅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내려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전쟁의 여신 트리티비체? 번영의 여신 엘레노아? 풍자 계신 카마엘? 아니요, 전부 틀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용사님뿐입니다. 용사님은 그 어떤 험난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존재. 언젠가 우리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구원을 가져다줄 유일한 희망이랍니다. 하지만 세상이 위기에 처한 지금 용사님이 보이지 않는 건 그분이 아직 자신의 숨겨진 힘을 깨닫지 못하시고 자신이 전설의 용사님이란 사실도 모른 채 세상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사교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용사의 자질을 지닌 분들을 찾고 있답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바로 용사교의 사명! 저희가 준비한 용사의 시험을 통과하신다면 후부님은 진정한 용사로 각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못한다면 용사님이 아니란 뜻이겠죠. 비록 지금까지 도전한 분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괜찮아요. 더 많은 후보님들을 계속 모셔오다 보면 언젠가 진정한 용사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용사님을 믿으시고 무지몽매한 불신자를 참화시키며 진정한 용사님을 찾는 순례에 동참하세요. 성스러운 여정 끝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용사교와 함께 구원을. 그리고 자신이 지닌 운명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우리들의 구원자시여. 당신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저 베로니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겠습니다.